대화나 통화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관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고 대화나 통화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벤더의 도시, 전향부의 한기공원 전시입니다. This is Jun. The station number is K420. Next station. Thank you. 중앙선 갔다 와서 마지막에 만나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주역. 자, 여기 판교에서 타고 온 열차인데요. 너른 고을 문화 열차. 너른 고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요 지역을 너른 고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하면 너른 고을 하면 광주가 되는데, 예, 내량으로 되어 있고, 판교. 판교에서 7시 47분에 출발해서 8시 35분에 도착했으니까, 아, 어떻게 되나요? 한 50분, 48분. 여기가 이제 막다른 길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원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뭐 강릉까지인가 연결된다는. 예. 오늘 뭐 아주 날씨도 좋고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여주역을 또 와보게 되는군요. 4량짜리 아주 쾌적한 열차였고요. 제가 타보니까 수인선인 그 경부선이나 경인선에 비해서 역간 거리가 좀 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아마도 이쪽이 인구가 좀 적다. 도심 형성이 그만큼 적게 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여주 정도 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될 만한 그런 곳인데,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여러 차례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긴 했지만, 이 경강선은 이제 처음 타보는데요. 오늘 일정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경강선 한번 탑승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측우대 건륭 경인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 건륭대 씨. 여기 이제 여주역이고요. 여주역. 왔어. 주변이 잘 정비가 돼 있네요. 버스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잠시 좀 휴식도 좀 취하고. 고달사지. 고달사를 가보면 참 좋은데. 네, 여주역. 일단 영상 앞에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